만들었어. 땀 진짜 좋아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이번에 제주 여행 호텔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가는 호텔은 여기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저희가 3박 4일에 19만 원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 뭐 룸 업그레이드 이런 거를 해줘서. 그리고 두 번째 가는 호텔이 제주 시나월드. 와, 시나월드는 진짜 처음 가봐요.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또 가거든요. 뭐 내가 다음에 언제 또 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제가 호텔 한 곳 한 곳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 잠시요. 와, 화려한 조명이. 나 아닌데요? 와, 멋진데? 나 더 이상 거지 아니다. 김은지 고객님으로 두 분 예약되어 있으시고요. 실 타입은 오션뷰 트윈으로 예약되어 있는 오시고요. 저희 택배 도착해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체크인하시고 바로 지급 올려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저희 라운지 입장도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조식은 아래 새업장 중에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세요. 저희 객실은 2583. 와, 이 뷰 실화입니까? 와, 이게 한눈에 다 보인다고? 우와, 엄청 고급스러워요. 짐 먼저 가져와 주셨고, 여기는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여기는 빵이. 여기 또 이렇게 옷 걸어놓는 거. 와. 이날 클럽 라운지라고 칵테일 바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치즈. 자,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건가 봐요. 약하게 먹을 거면요. 못 만들었어. 우와, 라운지 딱이다. 이따가 맛있는 걸 먹는데 양 그릇이 너무 크더라고요. 양 알차게 가져오셨네요. 저희가 디너 같은 경우는 크게 세트와 단품으로 나뉘고 있고요. 초밀빵이랑 버터에 이것도 잘 드신다.
너무 맛있어. 향기가 너무 많아요. 슬러시 커피. This is the Evelyn Rockefeller. 반차 세리차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비네그레이트 드레싱 준비되어 있어요. 해산물 플래터에는 크랩 반이랑요, 랍스타, 왕새우, 그리고 오시국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디시 설명해드리자면 체다 스모크 체다 치즈 브리게트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비어 베럴드 어니언 링이고요, 칠리 아이올리 소스. 와. 진짜 진수. 진수야. 랍스타를 먼저 먹어볼게요. 싱싱해. 맞아. 진짜 싱싱해. 이걸 쪄서 익힌 다음에 다시 차갑게 해준 거거든. 이것도 이렇게 먹기 편하게 이렇게 다 잘라놔주셨어요. 아, 이거 진짜 통이야. 끈다리. 와. 언니. 맛있어? 미쳤어. 치즈 건조 괜찮으신데. 백앤치즈가 원래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데, 조금 식었다 보니까 저거 먼저 드시는 거 조금 추천해드릴게요. 이게 대박이라고 할까? 먹어볼게요. 와. 해드리고 설명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와. 저희 디저트 이쪽으로 준비해드린 디저트는 애플 망고랑 블루베리 베이크 알라스카고요. 옆쪽으로 준비해드린 디저트는 초콜릿 퐁당입니다. 저 따뜻한 이제 커피 앙글레이즈라고 하는 크림 소스 살짝 뿌려드릴게요. 그게 체리 아몬드 크럼블이고요. 아이스크림 이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과일 플래터 옆쪽으로 아이스크림 봉봉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피치 얼그레이 샤베트입니다. 아~ 와, 포장도 예쁘게 해주신다. 그건 줄 알았어. 스포츠 브랜드. 여기 날짜까지 써주시네. 우와, 와. 어? 아, 네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많이 오래셨대요. 밤 야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만 씻고 여기 내일 또 해야 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먹을 거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영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외 수영장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술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2일차 아침입니다. 여기는 조식을 3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 아침 한상. 고등어 조림이랑 갈비탕. 그래? 그럼 응. 나는 해라고 할게. 그래? 언니는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시원하다, 정말. 마무리로 디저트까지 주십니다. 원래 커피도 같이 주는데 커피 미리 먹었어요. 앞에는 이렇게 쇼핑센터가 있네요. 카드 갖고 가지 마. 왜요? 살 거잖아. 왜요? 안 돼. 안 돼. 와. 와. 2층에는 이렇게 드림백, 하이패션, 그리고 수영복. 에스프레소 눌러주시면 돼요. 리스트레토랑 롱고랑 네. 무슨 차이예요? 아, 롱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네, 드실 때 롱고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리스트레토는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진해요. 네, 네. 그래서 더 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레토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네. 같은 양의 추출량으로도 조금 더 진하게 드실 수 있게끔 캡슐 따로 드릴게요. 들어왔다. 또 빵순이가 행복한 순간. 진짜 제가 빵 진짜 좋아하잖아요. 애프터눈티를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방금 운동 끝내고 왔거든요. 운동 끝내고 까치블리 찍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푼이 진짜 맛있어 보이고 이게 소스도 이렇게 클로이트 소스 초콜릿, 딸기잼, 오렌지 허니블링이라고 이거 엄청 깔끔하다.
택배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택배뜬지입니다. 말하세요. 헐. 야, 저거 지금 나왔다. 따끈따끈. 어젠 양고기고. 어제 양고기랑 핫타이였거든? 오늘 마라탕. 그리고 조개 스튜. 짜증나.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내가 글러먹었다. 1차 저녁입니다. 1차 저녁. 어, 냉소바, 그, 야심차게 가져오셨네. 와, 오늘 노을 예쁘다, 언니. 마지막 식사는 맥앤 치즈 체다 치킨. 저긴가 보. 랜드. 저의 첫 번째 접시입니다. 저의 2차 접시입니다. 세 번째 접시. 저는 그때 이 쪼겸색 했던 거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제 배경이 너무 예뻐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이제 보내줘야 돼. 잘 가라. 안녕. 저는 여기서 하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짧았던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트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일로 걸어가. 캐리어 끌고 가.